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오늘은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실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너무나 찍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정말 오랜만에 공백을 깨고 감격스럽게 앨범을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빅뱅의 멤버 태양. 해외에서는 솔라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태양의 드디어 솔로 싱글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많이 즐기고 계시겠지만 태양의 싱글 바이브 피처링 지민 오브 BTS. 오늘 이 뮤직비디오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힙합을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빅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빅뱅은 물론 한국의 어떤 K-POP 아이돌 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쓴 그룹도 맞지만, 또 다시 말하면 저는 한국 힙합에서의 어떤 공헌? 기업? 했던 부분도 전 빅뱅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멤버들 중 GD, 태양, 탑 이제 멤버들이 저는 어느 정도 한국 힙합의 어떤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는 전 했다고 보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R&B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랩도 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함을 많이 보여줬죠. 태양의 음악들을 가끔 듣는데 지금 들어도 좋은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눈, 코, 입을 가장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태양의 명곡들은 뭐 나만 바라봐도 있고, 가장 좋아했던 곡은 링가링가였던 것 같아요. 좀 링가링가만큼 공격적이고 센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 태양이 YG에서 The Black Label로 이적을 했죠? 어차피 YG와 같은 관계사라서 큰 뭐 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테디가 수장으로 있는 The Black Label에 들어갔고 Vibe라는 싱글이 나왔습니다. 참여진을 보니까 실력 있는 프로듀서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뭐 테디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저희 우상이자 프로듀서라서 뭐 당연하고, 쿠시도 있고 뭐 빈스도 있고 24 Choice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곡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이 곡에 대한 설명, 저희 생각을 굉장히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Vibe featuring Jimin of BT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약간 발라더 같은 태양보다는 이런 댄서블한 음악을 만드는 태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가 좋은 아티스트니까. 시작부터 들려오는 리듬 자체가 그 Teach Me How You Dug이라는 곡 아시죠? 그 Dug이라는 그 춤도 굉장히 옛날에 유행했었잖아요, 힙합에서. 그 리듬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근데 생각해보면 태양은 예능 프로에서 뭐 프리스타일 댄싱 같은 거 할 때 덕이 춤을 항상 췄었어요. 그 춤을 되게 좋아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태양의 선호도가 약간 반영된 덕이 리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악기 소스가 덕이야, 덕이. 여기 시니사이저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은 완전히 무슨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이 곡이 다양한 장르의 느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아, 이 부분 좋아. 근데 드럼 소스가 한번 바뀌었죠. 근데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 뉴잭 스윙에서 많이 사용하던 스네어 드럼이거든요. 너기 같은 리듬으로 갔다가 마이클 잭슨 같은 팝 뮤직처럼 갔다가 훅은 뉴잭 스윙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곡의 느낌들은 상당히 쾌활하죠. 아, 저는 이 지민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사실 제가 BTS의 팬은 아닙니다만 뭐 몇 건의 리액션 비디오를 했지만 지민 이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딥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저한테는 많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유니크했어요. 목소리가
흑인 가수의 목소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음악이 레트로한 분위기도 있지만 그 레트로한 음악들 장르를 여러 가지를 다 섞은 것 같아. 에이 에이. 하, 역시 이 춤은 태양이 진짜 느낌을 잘 살려요. 저 여기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정장 딱 입고 춤추는 퍼포먼스에 그 카메라 막 잡아주는 느낌들 있잖아요. 진짜 옛날 90년대 레트로한 뮤직비디오 느낌 같아. 예. 곡이 태양이 재능을 부릴 수 있을 만한 그루비한 곡이라서 일단은 너무 좋았고, 물론 저는 제 막 기대치가 워낙 높은 아티스트다 보니까 막 100% 충족시키는 건 아닌데, 그래도 100점이 만점이면 한 70점 이상은 만족스러웠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공백을 깨고 나왔던 태양의 곡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빅뱅이 아니고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게 진짜 몇 년 만이죠? 한 뭐 7, 8년? 10년 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지금 뭐 유튜브 반응이 굉장히 핫합니다. 뭐 빅뱅이건 빅뱅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건 기다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앨범들도 나온다고 하죠?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이 뭐 R&B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힙합에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크리스 브라운처럼 뭔가 R&B라고 할 수도 있고 힙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좀 색깔의 음악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 이 곡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저는 섞여 있는 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이 들어갔죠. 마이클 잭슨의 팝 같은 느낌이 들어갔죠. 훅은 또 뉴잭스인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태양의 어떤 선호도 같은 거를 여기다 한 곡에 다 연결시켜서 집대성한 곡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음악 차트의 최상위권들은 거의 다 걸그룹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순위가 순항을 하고 있죠. 남자 솔로 가수의 어떤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양은 멋있는 음악을 하는 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동안 좀 공백기가 길었잖아요. 더 폼나는 음악? 더 스웩 있는 음악들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팬으로서도 바람이고, 이런 뭔가 R&B 힙합 이런 걸 할 수 있는 남자 솔로 가수가 뭐 J-POP 태양 있지만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